안녕하세요. 최스컬입니다. SS쇼. 자, 이번에는 힐사이드 텔그랩 노즈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힐사이드 어프로치 상태에서 팝업을 한 후에 텔그랩을 잡고 어디를 본으로 뽑아주느냐, 그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지만, 그래서의 포인트는 너무 강한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팝업을 하게 되면 에어 동작 시에 텐션이 너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옆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. 그런 느낌보다는 힐사이드 어프로치 상태에서 대각선, 즉 보트 방향 쪽으로 넘어서 뛴다는 느낌으로 정점에서부터 그랩을 잡고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앞발 쪽을 아래쪽이나 혹은 직각, 즉 수직 쪽으로 뽑아주시면서, 그럴 때 허리 부분이 살짝 접히게, 뒤로 접히게 되죠. 이럴 때 축이 많이 무너지지 않도록 밸런스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것도 난 잘하니까 언제든 찾아오세요. S쇼.